예, 교통계 유튜버 아무말입니다. 예. 저는 지금 경기도 모처에 있는 리조트에 와 있습니다. 예, 행사가 있어서 여기 나와 있는데요. 물소리가 아주 좋죠. 예. 예, 역시 좋네요. 서울에 있는 것보다. 오면서 보니까 생각보다 좀 단풍이 많이 들었더라고요. 하기야 뭐 지금 벌써 10월 중순이니까 단풍이 들만도 하죠. 여기는 경치는 좋은데 아직 단풍이 많이 들지는 않았네요. 네, 보시죠. 인공 폭포이지만 뭐 그래도 좋아 보입니다. 저기 보니까 곤돌라라고 하나요? 뭐 곤돌라? 저기 올라가는데 뭐 하나? 여기가 이 정도면은 여기는 단풍이 이제 막 들기 시작했군요. 여기가 이 정도면은 서울도 꽤 단풍이 들었을 것 같은데 서울에서는 전혀 의식을 못하고 지냈습니다. 근데 여기 나와보니까 이제 중부지방에 단풍철이 곧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때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. 지금 여기 보이는 분들은 뭐 대개 가족끼리 온 거라기보다는 뭐 각종 뭐 행사 그런 걸로 오신 분들로 보이네요. 지금이 지금 해질 무렵이라 촬영 촬영 목적으로만 말하자면 빛이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. 그렇지만 이제 이렇게 단풍이 들기 시작했다는 그런 증거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
글쎄 뭐 이쪽으로 가서 뭐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쪽으로 큰 길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. 지금이 4시 40분입니다. 4시 40분에 이 정도면 이제 앞으로 서울에서 출발하는 사람들이 더 올 테니까요.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찾는 것 같군요. 캠핑카도 보이고요. 지금 제가 보기에는 지금 해가 아직 해가 뭐 본격적으로 질 시간은 아닌데요. 지금 오후에 약간 늦은 시간이라 빛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. 그래서 화면에서는 조금 더 어두워 보이는 것 같은데 제가 실제로 보기에는 그렇게 어둡지 않습니다. 이야, 이런 캠핑카 다운반? 캠핑카 타고 여행 다니는 것도 참 좋겠네요. 그런 느낌 있잖아요.
좋죠. 아, 이게 핸드폰으로는 지금 이 좋은 느낌이 제대로 전달되기 어려울 것 같아요. 네, 좋습니다. 아주. 오늘 이제 단풍인데 조금씩 이제 물을 들려고 막 시작할 때입니다. 저 밑에, 저 위에 있는데 가지는 아직 빨갛게 물들었고요, 이미. 어이구, 무슨 행사, 큰 행사가 있는 건지 사람들이 굉장히 많네요. 여기 이건 완전히 단풍 들었는데요. 한쪽만이지만 그렇죠? 세 번은 내려가야 돼요. 아까 저 건물 내부 저쪽 반대편에서 출발했습니다. 이렇게 해서 대략 한 바퀴 돌았습니다. 예. 리조트보다는 이제 막 들기 시작한 단풍이 더 인상적이네요. 자, 이상 스케치를 마치겠습니다.